9. 인체의 체질별 생리적 차이점. 사람의 체질은 우선 인종별로도 서로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 건강 정도에 있어서도 허약한 체질과 강인한 체질 또 양음의 기의 비율과 강도에 있어서도 양기가 강한 체질 또 음기가 강한 체질 등 정말로 이 체질은 모든 사람이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이 체질은 오랜 생활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으므로 무어라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이 체질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체질적 특성을 잘 알아야 그 특성에 맞추어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하여 도움이 될수 있는 측면에서 체질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질을 분류해 보면 우선 건강 체질과 허약 체질로 일단 분류해 봄이 좋으며 그 다음은 양성 체질과 음성 체질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체질별 건강 관리 요령을 익힘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 건강 체질과 허약 체질. 사람들의 건강 정도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항력은 모두 같지 않으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면역 수준, 내병성, 기의 특성 및 활성 수준 등이 체질적으로 다르므로 항상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는 건강 체질과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부터 쉽게 건강 이상이 생기는 허약 체질이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생활 여건에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체질의 사람이 약60% 정도이며 또 쉽게 병에 걸리고 왕성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허약 체질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건강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도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쉽게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약 체질의 경우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항상 남달리 주의를 하여야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건강 체질과 허약 체질은 각자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또 계략적인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잔병이 없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 체질이라고 알면 될 것이다. 반면 허약 체질은 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류의 특징적 허약 체질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근력 부족형 허약 체질. 이는 체중 미달형으로 살이 마르고 근력이 남달리 허약한 체질을 말한다. 나, 비만형 허약 체질. 이는 근력 부족형과는 반대되는 체질로 체중이 과다하고 근력이 아주 강해서 건강 체질인 것 같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 심경통 등 대사성 만성 질환이 쉽게 걸리고 산성 체질에 강단 없는 체질인 것이다. 다. 소화기 불량형 허약 체질. 이는 대체로 체중이 많지 않는 체질로 특히 소화기관이 허약한 체질이다. 그래서 식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소화기 질환을 앓는다. 라. 호흡기 쇠약형 허약 체질. 이는 쉽게 감기에 걸리며 추위를 많이 타고 활력이 왕성하지 못한 체질이다. 마. 피부 예민형 허약 체질. 이는 알레르기성 체질이나 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나 기후 변화에 의해서 피부에 이상이 쉽게 생기는 허약 체질이다. 신경 예민형 허약 체질. 이는 주변 여건이나 섭취하는 식품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불안감, 불면증 등이 나타나는 허약 체질이다. 4. 기후 예민형 허약 체질. 이는 기후 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체질로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를 몹시 타고 더위에도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 또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이 접근하게 되면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끼며 컨디션이 나빠지는 허약 체질이다. 이상과 같은 허약 체질들은 대단히 다양하게 느껴지나 사실은 대부분의 허약 체질이 단한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모든 허약 체질이 결국은 기혈의 순환이 허약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체질의 근본은 음기와 양기의 수준과 비율이다. 흔히들 사상 체질이니 팔상 체질이니 해서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 또는 여덟 가지 체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람의 체질은 그렇게 단순히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기 다른 체질을 소유하고 있어 그 체질의 종류는 무수하며 이들 체질의 근본은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양기와 음기의 비율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체질은 성별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먹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심지어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양기가 음기에 비해 강하나 같은 남성들 사이에도 양기가 더 강한 사람이나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며 여성들 중에서도 양기와 음기의 비율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양기와 음기의 비율은 양기가 강하면 무조건 음기가 약한 것도 아니요. 양음기가 다 강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 양음기가 다 약한 체질도 있듯이 각 사람은 모두 자기의 특징적 기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자의 기의 특성은 그 사람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며 매일매일의 생활을 자기 몸의 기의 조화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론 양기와 음기의 강약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의 판정은 여러 가지 판정 방법이 있어서 몸의 주요 경혈로부터 직접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식품과의 동조 현상을 관찰하여 판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총전자연건강법에서는 현재의 몸의 형태를 보고 기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양기의 특성은 구심적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가 몸의 중심부로 모여들어 가며 중심부에 모인 기는 사지로 뻗어 나가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음기는 원심적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체하여 있으면서 중심으로부터 점차 원심적으로 용적을 넓혀가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기가 강하면 뼈가 굵은 반면 근육과 피하 지방이 적고 손발이 커지는 경향이 심화되며 음기가 강하면 뼈는 가늘지만 살과 피하 지방이 많고 동체와 넓적다리 및 어깨, 팔이 굵어지는 체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형을 보고 쉽게 각 사람의 양기와 음기의 비율 및 균형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물론 바람직한 체형은 양기와 음기가 잘 균형이 맞는 체형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쉬우며 아주 체중 미달인 경우, 양기와 음기가 모두 약한 경우, 그리고 과체중, 양기는 약하고 음기가 너무 강한 사람의 경우는 건강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3. 체질의 원인과 생리적 차이점. 체질은 원래 유전적인 특성 또 태아 시 어머니 체액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후천적인 식습관과 마음가짐 또 질병에 의한 체질의 변화 현상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 체질 그 자체는 세포 외의 조성 및 농도의 표출 현상. 이양희 박사님의 신이론임. 체질 그 자체는 세포 외의 조성 및 농도의 표출 현상이므로 식습관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천적인 유전 특성으로 보아 반드시 비만 체질이 될수 있는 사람도 식이요법을 적절히 실천하면 날씬한 몸매와 균형 잡힌 체형과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체질의 특성은 세포 외의 조성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인위적으로 급격히 변화를 주려고 하여도 또 한편으로는 세포 내과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외액만이 급히 변할 수 없는 미묘한 완충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급작스럽고 쉽게는 변하기 힘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질별 생리적 특성은 양기가 비교적 강한 체질의 경우는 세포의 활력이 강하고 열량소의 소모가 많으며 또한 배설 기능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노폐물의 정체 현상이 없고 항상 활성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음기가 강한 경우는 동화력이 우수해서 영양소의 흡수 및 체합성이 잘 된다. 그래서 지구력이 좋고 쉽게 피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기가 어느 정도를 지나치면 배설 기능이 약하여 노폐물의 배설이 불충분하게 되며 영양물의 과다 축적으로 비만, 산성체질, 동맥 경화 등의 대사성 만성 질환을 초래하기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